냉이를 기도 삭기도 끝나고 잠깐 지금 앉아서 캔 게 이렇게 많아요. 아, 엄청나죠. 그리고 이제 이건 날마다 신선한 거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해다가 주스 갈아 먹으려고 하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넣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요. 또 뭐 우리 밭에 누가 훔쳐가는 사람 없으니 날마다 두고두고 한 폭씩 뽑아다 먹는 거죠. 참 냉이가 냉이 캐는 게 너무 재밌어요. 이것도 냉이에요. 이것도 아이고 그냥 칼로 안 하고 손으로 뽑아도 이게 풀이 땅이 부들부들 비 맞고 부들부들 하니까 이거야 냉이 뿌리에가 영양가가 많고 냉이 향기도 대단하거든요. 여기도 다 냉이네요. 냉이. 냉이가 좀 시원찮은 냉이 낳게요. 더 자라라고. 이 정도면 엄청 냉이가 엄청 잘 자라요. 우죽순처럼. 아이고 잘라져 그렇네. 냉이가 엄청 엄청 잘 자라요. 냉이가 여기도 있네. 여기도 냉이가 큰 게 있죠. 봄동 사이에. 이 뿌리 좀 봐요. 이렇게 커요. 냉이가 이렇게 커요. 봄동 사이에서 양분을 빨아먹고 냉이가 노지에서 이렇게 컸으니 얼마나 건강이 좋겠어요. 여기도 다 냉이에요. 이런 거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 소쿠리 캐는 건 문제쯤이에요. 이런 건 백화점에 나가지도 않아요. 요새 이거 잡채에 넣어도 좋고 요리 재료가 많으니까 그냥 마트 가면 아주 무서워요. 물가가. 근데 밭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농사진 걸 무공예를 이렇게 해 먹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한테.